안녕하십니까. 경부고속도로 개통 52주년 특집 방송 3부의 진행을 맡은 최진입니다. 예,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중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함께 고속도로의 건설을 계획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한 후의 일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의 제목을 알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네. 네, 맞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일을 해내며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는지 그 속 이야기들을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청년들의 피카소 못지않은 그림 실력을 확인해볼 시간이죠.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개해주시고 싶은 에피소드들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가 되시면 시간은 제가 6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네, 끝났습니다. 아, 너무 네, 어려워요. 지금부터 그리시면 반칙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반칙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어쩌죠? 아, 네. 네, 어려웠습니다. 아, 다들 어렵다고 항상 말씀하시면서 또 엄청난 피카소 뺨치는 그림 실력을 뽐내주시던데 누구부터 먼저 공개해 주시겠어요? 네, 매를 먼저 맡겠습니다. 제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이번엔 좀 어렵네요. 네, 짠! 오, 아, 일단 홍보대 해줘서 감사합니다. 잠만보인가요? 포켓몬스터? 잠만보 아닙니다. 네. 눈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눈사람 아. 잘 봐주셨네요. 네, 이 날씨는 춥습니다. 그런데 아, 여기는 네, 여기 양머리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 양머리 목욕할 때 하는 거예요. 네. 네. 이 그림을 보니까 목욕하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맞아요. 저기가 맞아요. 어디죠? 목욕탕이나 이런 곳은 또 아닌 것 같고 네, 밖에 눈사람 있는 거 보니까 눈은 눈 같은 게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많이 알아보시네요. 저는 상당히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그림을 공개했는데 네 주변에 눈이 쌓여 있는 환경 속에 목욕하는 모습 아, 직관적이지 맞아요. 않나요? 네, 네 이건 추상화가 아닙니다. 아, 네. 드디어 저희가 추상화가 아닌 네, 벗어났습니다. 네, 네. 네. 눈이 쌓여 있는 곳에서의 목욕이라니 뭔가 느낌이 있는데요. 어떤 에피소드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이 에피소드를 설명하려면요 먼저 역사적인 경부속도로 공사의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 역사적인 첫발이 바로 서울 원지동에 있는 달인의 고개였습니다. 여기에서 제1201 건설공병단 220대대 1중대가 맨 먼저 현장 현황실을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220대대 1중대장이었던 노부흥대위가 우리의 적은 저 다리 고개다, 달인의 고개다 라며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근데 왜 민간 건설 회사가 아니라 육군 공병단이 이렇게 공사에 첫발을 뗀 걸까요?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 육군 공병단이 장비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어떤 민간 건설 회사보다도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1967년 12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추진위원회에서 공사 기간도 줄여야 하고 자본도 넉넉치 않으니 난공사 구간에는 공병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자 고 논의가 되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논의가 되고 공병대가 투입되고 하면서 공사가 척척 잘 진행이 됐나요? 아 네. 무엇이든 논의는 정말 저희가 잘 해야겠지만 언제나 현장에 가면 사건이 터지잖아요. 아. 네, 그러듯이 아무리 우수한 인력과 장비, 기술을 자랑하는 공병단이지만 막상 작업에 착수하고 나니까요. 현장이 또 녹록지 않았어요. 한파가 맹위를 떨치는 한겨울이다 보니까요. 땅이 얼어붙어서 폭약을 이용해서 지면을 폭파하고 그 이후에 얼음 덩어리를 불도저로 이렇게 밀어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하루도 쉬지 않고 3교대
아시죠? 네. 24시간 진행될 만큼 강행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행군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일화가 이건데 어느 날은 불도저가 진창에 빠지고 그 불도저를 빼내려던 불도저도 진창에 또 빠져서 부대원이 모두 진창 속으로 뛰어들어 밧줄을 걸고 간신히 빼내야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은 불도저 한 대가 얼어붙은 밭을 밀다가 30m가량 뒤로 미끄러진 적도 있고요. 낭떠러지 비탈이었는데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진짜 아찔한 순간이었죠. 아, 이렇게 병사들이 고생하는 현장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 그림이 그래서 등장합니다. 네, 굉장히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락 없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목욕은 어떻게 하고 있나? 사실 목욕이 정말 지금 목욕을 할 때가 아니잖아요. 목욕이 지금 급할 때가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노부흥 대위는 흑석동에 있는 대중탕에서 교대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알겠는데요.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생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사모기를 혹시 보내주신 건가요? 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실행력, 집행력에서 빛을 발하죠. 그로부터 사흘쯤 지나서요, 군인들이 야전용 샤워기를 6대 싣고 와서 현장에 설치합니다. 보일러로 물을 데워서 샤워할 수 있게 되면서 병사들의 사기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던 장병들과 그 장병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피로를 풀어주고자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네, 당시 노부흥 대위와 장병들은 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30톤이 넘는 바위를 옮겨놓고 싸우며 건설하자 1201건공단 220대대 1중대라고 새겨놨고 그 바위가 지금도 다리내곡의 상적 버스정장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에피소드인데요. 다음 그림은 누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짜잔. 오. 곡괭인가요? 이거요? 네.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곡괭이. 이거는 군용 칼입니다. 아. 네.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이 정밀화를 보고 정밀화입니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청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네. 우상단에 121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네. 아. 그렇구나. 아무도 칼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이거는 뭔지, 네. 이거 뭔지 모르세요? 총인가요? 네, 이건 권총, 이거는 소총. 아, 디테일이 되게 살아있네요. 그쵸, 디테일이 살아있죠. 이, 그린 분이 이, 소개시켜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악랄한 표정. 아, 악랄한 표정이요? 네. 네. 딱 봐도 뭔가 악당 그쵸. 같은. 네. 네. 아, 입꼬리가 막 올라가 있고. 네. 약간 기열해 보이는 옷은. 네. 저기 청 밑에 있는 단상에 있는 분. 누굴까요? 어떤... 네. 청 진짜 밑에 계신데. 그러면 아. 대통령. 맞아요. 아. 박정희 대통령. 아. 근데 박정희 대통령 머리가 까맣네요. 박정희 대통령의 머리 다 한국 사람이거든요. 아, 디테일. 아,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 네,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은데 좀 아실 것 같은데 좀 누가 얘기해 볼 사람 없어요? 청와대하고 이 약간 이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111 사태 같은데. 아, 맞아요. 111 사태 네. 아시죠? 김신조 사건으로도 네. 이제 유명한데요. 네, 역시 잘 맞추셔서 제가 플러스 1점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MC. 네, 부럽다. 아내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한 112 사태를 네,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 봤고요. 오늘 3부의 제목인 싸우면서이라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봐도 가장 밀접한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때 121 사태 말고도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했던 북한의 도발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들었는데 맞죠? 맞아, 이때가 되게 혼란스러웠는데요. 한창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던 1968년 초인 1월 8일에는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 6척과 어부 60명이 피랍당하기도 했고요. 1월 23일에는 미국 정보함인 푸에블로 호와 승무원 83명이 피랍되기도 했어요.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보면 네. 이 무장공비들이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뭘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렸을까요? 전 알고 있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그림을 맞아요. 그렸... 경부고속도로 아~ 스케치. 그림도 잘 그리셨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박정희 TV 네 저희 청년 토크쇼 네 저희가 정말 맞췄습니다. 플러스 2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저는... 맛있는 걸 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게 111 사태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공비들이 1월 30일 군경 수색대에 의해 섬멸되기까지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고 하고요. 한창 고속도로 일부 노선의 계획 및 설계 작업이 마무리되고 2월 1일에는 서울 수원 구간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었다고 하고요.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국정정반에 혼선을 초래했고 고속도로 건설에도 회의적인 여론이 들끓게 됐다고 해요.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조사단으로서는 상당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시 매일 아침 고속도로 추진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꾸려서 청와대로 향하던 안경모 단장, 아까 기억하시죠? 네. 안경모 단장이 사무실 사태가 진행되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초조하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때 청와대에서는 111 사태 직후부터 매일 긴급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회의에서는 여러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중원이랑 진이가 한번 제안해 주시겠어요? 네. 네. 고속도로는 일단 유예하고 그에 앞서 안보체제 강화에 국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중단할 수는 없어요. 급속도로 성장되고 있는 우리를 시기하는 거요. 계획사업을 중단하거나 수정한다면 이에 맞들여 더욱 악랄한 만행을 획책할 거요.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에 가장 큰 목소리를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열연을 펼치고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게요. 국가안보 중대사를 논하던 이 회의에서도 고속도로 문제가 거론될 만큼 고속도로가 정말 국가 지대사였네요. 그렇죠. 이제 안보회의를 마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불러들인 사람도 바로 누구였을까요? 안경모 단장. 예. 아 그, 여기서 와. 이렇게 갑자기 중요한 아, 춥네요, 국가 지대사를 막. 논의하는 네. 과정에 갑자기 안경모 네, 지금 롤플레이하면서 몰입했다가 졸렸습니다. 네. 네. 아, 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세상 사는려고 제가 9점 받게. 아, 행복한 고민이십니다. 마이너스 1점. 지가 네. 4년 돈 나겠습니다. 네. 네. 안 단장은 이제 지체 없이 보고서를 챙겨들고 청와대로 이제 달려갔고요. 박정희 대통령님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잘 이용하고 있는 걸 보면요. 예정대로 진행하자고 하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대통령께서는 계획대로 갑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확고한 의지를 표출하셨고요. 자주국방과 함께 자립경제를 양대 국정지표로 삼으신 만큼 북한의 도발 따위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신 거고요. 2월 1일 서울 수원 구간 기공식 시사에서 그런 대통령님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열연을 펼쳐준 중원이가 한번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마치 보듯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진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건설이 빨리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가 나날이 향상됨으로써 가장 위협을 느끼고 질투를 하고 배가 아파하는 자들이 이북에 있는 김일성 도당입니다.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사랑하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전쟁 수단에 호소하겠다는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은인 자중하고 자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에게 우리는 엄숙히 또한 분명히 경고를 해두고자 합니다. 와 진짜 북한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로지 자주 국방과 자립 경제를 위해 노력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굳은 의지가 돋보이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제가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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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보면 딱 정말 누가 봐도 돈이긴 한데요, 그죠? 네. 정말. 근데 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고민하고 고뇌하는. 아 그렇군요. 이 디테일이. 네, 그렇죠. 디테일을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드디어 환전을 지금 해야 될 시기인가의 고민인가요? 환전.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요즘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네. MC분 당황하셨어요. 책임지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중하겠습니다. 네. 아까 네. 안경모부터 시작해서 아, 네. 이 국가 지대사에 마이너스 1점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민지 누나가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에피소드는 맞춰주신 것처럼 돈 그리고 예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진행될 때 가장 많은 숙제를 안겨줬던 부분이 이 바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처음에 추정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정식으로 추경 예산을 따내는 건 완전히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네, 당시 제1야당이었던 신민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비난했다고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의 당시에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1968년 6월 13일부터 이어진 국회의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재경, 내무, 국방, 건설 등 4개 상임위원회가 소관별로 이제 부분 국정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때 건설위원회에서 야당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예산 법정주의를 위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특혜를 주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야당이 정책 질의를 할 때 집중적으로 추궁한 부분이 바로 사전공사였습니다. 사전공사를 추궁했단 말이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죠? 네, 먼저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은 구간의 공사를 정부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죠. 3개 업자가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계약한 것이 5월 18일이었는데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현장 시사를 갔을 때인 4월에도 이미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업자가 정부와 시공 계약도 없이 공사를 착공하고 있다는 부분을 문제로 삼았던 겁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들인데요. 다 이 질문들의 답변하기가 절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 건설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주원 장관은 그러면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해요. 네, 이렇게 이어지는 질의에도 주원 건설부 장관은 되게 두루뭉실한 답변을 합니다. 예산이 없는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하는 사실은 없었고 계약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도 없다고 말이죠. 또한 현금 지출을 못하고 외상 공사를 한 것은 있을지언정 예산이 없다든지 계약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네, 이 정책 질의가 있고 나서 6개월 정도 후에 그렇게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던 주원 장관도 더 이상 발뺌하기 힘든 증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12월 7일에 있었던 건설위원회에 서정우 전 국토부 장관이 보고자로 나섰을 때 이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사전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음은 물론 건설부 감독하에 공사를 진행했던 공사일지도 입수되어서 물적 증거까지 있다는 보고가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예산 법정주의를 위배한 것 아니냐라고 주원 장관에게 따져묻게 됩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고 또 공사일지까지 입수되었는데 이제 아무리 이제 능수능란하게 대응했던 주원 장관이라고 해도 버티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주원 장관은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진짜 저라도 저렇게 증거들이나 목격자가 나온 상황이 돼버리면 진땀이 흐를 것 같은데 주원 장관님은 되게 강심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입장을 고수하십니다. 그러면 주원 장관이 공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계속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공적인 자리에서는 한사코 그런 일은 없다고 계속 부인하셨는데 국회 구내식당에서 건설위 소속 의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슬그머니 본인이 공사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십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타낸 후에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면 지재비가 더 뛰어올라서 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면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함이었다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야당 위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당 의원들에게만 공개하신 건가요? 또 그건 아니에요. 여당 의원들만 있는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까지 해당 사실을 털어놓으십니다. 사석이니 솔직히 사실을 밝힌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국회에서 해당 문제를 계속 추궁할 경우 계속 나는 사실 무근이라고 우기고 나갈 거라는 말씀과 함께 그 사실을 밝히십니다. 예산을 둘러싼 야당과 여당, 또 정부, 국회 공방전이 상당히 격렬했는데요. 이 격렬한 공방전은 어떻게 수그러 들게 됐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지속되던 공방전은 서울부터 부산까지 모든 구간의 공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점차 수그러 들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리라는 전망이 뚜렷해지게 되니 야당 국회의원들도 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어렵게 330억이라는 사업비를 책정받고 나서도 상황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330억이라는 이런 자금으로는 도저히 동사를 끝마칠 수가 없다는 볼멘 소리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아, 역시 민준은 아주 정확하신데요. 네, 그래서 공사 내역을 재검토해서 예산을 다시 집계해 보니까 120억 원에서 130억 원 가량의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차마 이 대통령께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금액을 이제 100억 원 밑으로 맞추기로 하고 99억 7,300만 원, 100억이 안 되는 99억 7,300만 원을 증액해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청와대로 올리게 됩니다. 이 보고서를 청와대로 올린 분 중에 한 분이 우리가 5.16 혁명 방송 때도 그랬고 자주 얘기했던 이한님, 당시에는 건설부 장관이었죠. 이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5.16 군사혁명 당시 살펴봤던 제1군 사령관으로서 쿠데타를 진압하자라고 강하게 주장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제 이한님, 제1군 당시 제1군 사령관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주원 장관의 후임으로 장관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허필은 소장이 준비한 보고서를 읽어보시고는 됐어 갑시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길로 바로 곧장 청와대로 가셔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의 총 사업비가 당초 330억 원에서 99억 7,300만 원이 추가된 429억 7,300만 원으로 확정되게 된 것이군요. 확정된 예산 속에서 각자가 경부고속도로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흥미로운 에피소드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5.16 혁명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맞은편에서 강한 성격을 보여줬던 이한림 사령관이 이후에는 함께 힘을 합쳐 경부고속도로를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도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훈 오빠가 마지막 그림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야심차게 그린 그림은 이겁니다. 오, 야심차게 그리신 것 같아요. 네,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축 개통.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저게 폭죽인가요? 그 폭죽 터트리면 막 나오는. 네, 제가 짧은 시간에 역동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더니 네, 네. 많이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막 뭔가 막 튀어요. 잘, 네, 그렇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이 술을 산주하시는 장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안 보이시네요. 네, 술을 산주하는 장면을 제가 그렸습니다. 네. 의도하신 건가요? 네. 네.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술을 뿌리시는 장면은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데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1968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서울 양평동에 있는 당중국민학교에서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구간의 개통을 축하하는 개통식이 열리게 됩니다. 개통식장에는 수많은 환영인파로 가득했고요. 당시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자동차로 달려야 했던 것이 불과 15분 안팎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1시간 걸렸던 걸 15분이요? 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단축됐네요. 그러면서 물류에도 혁신을 가져와서 경인 지역의 여러 산업들이 경인 고속도로와 함께 성장했고 주변 지역들도 많은 발전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당일 축사에서도 오늘날 근대 산업국가에 있어서 도로의 혁명 없이는 산업의 혁명을 가져올 수 없고 도로의 근대화 없이 산업의 근대화를 가져올 수 없다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명언이네요. 그러면 아까 그려주신 술을 뿌리는 장면의 장소는 어디인가요? 사진으로는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장소가 이곳이다, 뿌리시는 게 막걸리다 아니다 등등 여러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림은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서울 양재동 서울 톨게이트에서 개통기념 테이프를 끊으신 직후에 술을 산주하시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 산주하신 술을 막걸리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정확히는 샴페인입니다. 당시 대통령님께서 개통식에서 연설을 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조금 네. 집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중요한데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은
이렇게 폭이 넓은 고속화된 도로들이 생겨야만 유통이 신속하고 또한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송수단이 뒷받침되어야만 경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봐서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 반대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의 건설을 강행하신 것이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이네요.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이 확 와닿더라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번 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경인고속도로와 경수고속도로 모두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싼 값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과 우리 돈으로 고속도로의 대역사를 이뤄냈다는 점을 특별히 이제 강조해 주신 거네요. 뭔가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자긍심을 국민에게 심어 주시려는 말씀처럼 이제 들렸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뤄낸 고속도로의 대역사가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는 1970년 중간쯤 가면 서울 강릉, 대전 호남, 남해안 동해안 등 이러한 도로들을 연차적으로 계속 착공할 계획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어떤 점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더 먼 미래의 대한민국까지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들이 전부 완공되면서 도시와 농촌이 또 하나가 되고 모든 산업이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잖아요. 이런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확한 안목과 계획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이 산업국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저희 청년 토크의 MC분들답게 한 분 한 분 너무 좋은 말씀들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님은 후세의 우리 후손들이 100km라는 빠른 속도로 주야를 달리면서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흐뭇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거든요. 어느덧 청년 토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각자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또 새로운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소개해 주셔서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1969년의 공사 이야기와 1970년 7월 7일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의 역사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